일단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났어요, 그죠?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동규 씨? 왜 내가 질문만 하면 겁을 먹어요? 겁먹죠, 당연히.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마지막 솔직히. 솔직히 1등 원합니다. 자, 말은 원합니다라지만 느낌이 온다란 얘기예요. 이건 확실히 가득 찬 모습이고요. 크레즐 김수인 씨. 전가요? 네. 또 저희처럼 이렇게 또 독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팀도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등 하고 싶습니다. 제리브리한테 좀 다른 얘기 해줄까요? 어떨까요? 아, 역전 드라마 이미 완성한 것 같습니다. 이미 완성한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결성 프로젝트 팬텀싱어4의 3위는 고생 많았습니다, 크레즐! 제가 사실 팬텀싱어 3 때 결승전 때는 제가 군입대 3, 4일 전이었어서 삭발을 한 상태로 결승전을 시청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나도 언젠가 정말 저기 결승전에서 꼭 꿈을 이루는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형들이랑 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죠, 김민 씨? 규영 씨도 같이 울고 있습니다. 좋은 형들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저 원래 잘 우는 성격 아닌데. 어쨌든 저희의 노래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진행될 거니까. 크레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영 씨도. 짧게 네, 저희는 순이랑 상관없어요.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저희가 원하는 음악을 잘 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고 크레이지하고 크레파스 같이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즐거운 음악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크레즐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조진 호랑이 씨. 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이 11명의 노래 괴물들과 함께, 그리고 또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이렇게 무대를 계속 꾸밀 수 있는 것만으로 해도 매번 꿈 같은 시간을 지내왔고, 정말 많이 많이 배웠고, 제가 더 노래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이 팬텀싱어를 통해서 얻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기억, 추억 가지고, 또 플러스 우리 사랑하는 동생, 친구들까지 얻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진호 씨의 프로듀싱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됐고 두고두고 기억할 겁니다. 자, 우리 국악 대표 김수인 씨. 네, 국악 대표로서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등 같은 3등이 바로 저희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저희 크레즐 팀답게 독보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다양한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진짜 진정한 의미의 크로스오버 음악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잊지 마시고요. 까먹지 말아주시고 오래오래 기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 3위에 오른 크레즐 팀이었습니다. Where's the fun in Krezel? 감사합니다. 자, 잠시 무대 뒤로 모시겠습니다. 호명되지 않은 팀은 준우승 2위 팀입니다. 이제는 팬텀 싱어 4의 마지막 발표를 하겠습니다. 최종 우승팀을 발표합니다. 제4대 팬텀 싱어 축하합니다. 리베란테! 전국을 펼쳐내었습니다. 이뤄냈습니다. 가장 오래 호흡을 맞춰왔던 네 분이 결국 2위를 냈고요. 우리 2위를 차지한 포르테나는 29만 2,939콜 중에 10만 2,234콜을 받아 만점 만점에 3,518.44점으로 준우승 2위에 올랐습니다.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두 팀의 순위는 엎치락뒤치락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최종 우승팀인 리베란테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지훈 씨? 네. 네, 사실 저희가 뭐 호기롭게 역전 드라마 쓰겠다고 했지만 사실 예상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전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저희의 음악을 기대해 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고요. 네, 그냥 계속 노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팬텀 싱어 하면서 너무 훌륭한 싱어들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좌절도 너무 많이 하고 저 스스로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비교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에 지훈아, 다른 악기를 부러워하지 말고 너라는 악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노래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구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원 씨. 일단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좋은 팀원들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도움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경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리베란테 팀 많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좋은 무대를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우 씨. 네. 여러분, 팬텀 키즈가 팬텀 우승자가 됐습니다. 네, 제가 팬텀 싱어를 보고 성악을 시작했고 또 정말 오랫동안 갈고 닦고 정말 많은 도전들 그리고 많은 커리어를 쌓아서 꼭 팬텀싱어가 되어야지 꼭 많은 팬텀싱어 선배님들을 보며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정말 팬덤싱어 하나만을 바라보고 음악 인생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근데 팬텀 키즈라는 타이틀을 달고 정말 지금 믿기지가 않고 정말 영광스럽고 제 4대 팬텀싱어가 우리 리벨한테 그리고 저 노현우가 됐다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고 평생 영광으로 평생 뜻깊고 정말 평생 값진 귀한 경험으로 담아두고 정말 열심히 노래하고 이 좋은 꿈을 더 깨지 않기 위해서 오래오래 깨지 않고 꾸며 노래하고 리벨한테라는 팀원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성원 씨. 아, 네. 저한테 팬텀싱어는 정말 큰 첫 도전이었는데 1등이라는 값진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팬텀싱어에서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또 더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준우승 2위 팀 포르테나입니다. 자, 준우승 팀도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동규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벌써 우승했다고 봅니다. 고마워 얘들아. 그래서 더 많은 더 좋은 무대 우리 포르테나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포르테나가 결승 1차에서 비록 만나서 좀 역사가 짧지만 앞으로 저희 포르테나의 미래는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드리며 평생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일 고마운 말씀이네요. 평생 노래하겠다. 성현 씨? 제가 처음에 팬덤싱어를 시작할 때 이 혹독한 서바이벌에서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자리까지만 온 것도 굉장히 감사한데 이렇게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형들을 만나서 이제 함께 평생 노래 부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벅차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위로가 되는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스틴 김. 네, 팬텀싱어는 저에게는 집이었고 저의 음악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이제는 그 집 안에 저희 포르테나 식구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감동적이고 저희 포르테나만이 드려줄 수 있는 하모니로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준우승의 포르테나 팀도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승팀 시상 제4대 우승팀 리벨한테 예 서주시고요. 제4대 팬텀싱어 리벨한테 팀에게는 팬텀싱어를 상징하는 황금 마스크와 트로피 그리고 상금 2억 원을 전달합니다. 유채훈 씨가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금 마스크와 꽃다발 또 2억 원의 상금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네 분 앞을 바라봐 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리벨한테입니다. 자, 잠시 뒤로 서주시고요. 이제 2위 팀 시상을 하겠습니다. 전 시즌 준우승 팀인 라비던스가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2위 팀 포르테나 역시 트로피와 상금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영렬 씨가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풍채가 이사장님 같아요. 예. 자, 1억 원의 상금도 드리겠습니다. 존노 씨 고맙습니다. 자, 네 분도 중앙으로 서 주십시오. 자, 여러분, 팬텀싱어4의 준우승팀 포르테나입니다. 자, 이어서 3위팀 시상도 하겠습니다. 역시 라포엠이 고생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라포엠 트로피와 꽃다발을 증정합니다. 멋진 무대 보여준 크레즐, 오늘 보여준 무대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무대들이 화제가 되고 또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서주시고요. 여러분, 3위팀 크레즐입니다.